자, 주다 동사. 주다 동사. 동사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동사? 주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주다 동사. 일명 뭐 제 수여 동사라고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지? 수여 동사. 수여 동사. 어, 그거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형태가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잖아. 네. 근데 오늘은 다른 형태야, 조금. 물론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 이 형태에 맞긴 해.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동사 형태는 주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동사다. 무슨 느낌? 주다라는 느낌. 용서해? 주다. 사? 주다. 약속해? 주다. 보내? 주다. 보여? 주다. 제공해? 주다. 가르쳐? 주다. 등등등. 그치? 그 동사는 주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의 특징은 동사를 받는 대상이 동사를 받는 대상은 명사잖아. 네. 근데 이 동사를 받는 대상이 명사가 몇 개가 올 수 있다? 두 개. 그치. 두 개가 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겠죠? 네. 주다 동사의 특징이 뭐다? 주다 동사의 특징이? 동사를 받는 대상이 명사가 두 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어, 무조건 두 개가 온다? 아니야. 무조건 두 개가 오지 않아. 두 개가? 올 수 있다. 어, 두 개가 올 수도 있어. 한 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네. 어, 이해가 돼? 네. 무조건 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주다 동사 뒤에 뭐가 오면? 사람 명사. 오면. 사람 명사가 오면 그것을 뭐로 본다? 동사로 보면 된다. 이거는 기존 문법에서 안 가르쳐주는 스타일이지. 예. 그런데 이제 주다 동사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오면 그것을 동사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주다 동사 뒤에 하나가 올 수도 있다. 아까 같은 말이지. 자, 넘어갑니다. God promised you. God promised you. 자, 하나님은 약속해 줬다지? 네. 약속해 주다야? 주다. 약속해 줬다, 그지? 네. 누구에게? 너에게. 너에게지. 너에게. 그지? 너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본다는 얘기야? 사람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로 본다. 그지? 너에게 약속해 줬다. 라는 동사인 거야. 명사가 있으면 동사로 보는 거예요. 무슨 명사? 사람 명사. 사람 명사. 어. 그 뭐가 나오겠지? 대상. The blessing. The blessing. God promised you the blessing. God promised you the blessing.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너에게. 그치, 너에게 약속해 줬다. 네. 주다 동사. 네. 그치? 네. 주다 동사야. 네. 뭐를? 축복을. 축복. 그 축복을. 알겠어? 네. God 원래는 동사한다는 명사 두 개지. 네. 근데 무슨 명사가 오면? 사람 명사가 오면. 그럼 뭘로 본다? 동사로 본다. 그렇지. 네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복습 안 하면은 늦게 안 돼. 네. 어, 나중에 해. 시간 될 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해 줬어. 뭐를? The blessing. 응.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었는지, 무슨 축복을 약속으로 주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은 God is faithful. 신실하셔. 신실하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야. 알지? 네. 그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야. 우리 인간처럼 변덕부리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됐죠? 네. God sent them. God sent them. 그들에게 보내셨다야. 그치? 네. 네.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 그들에게 보내셨다. 네. 누구를? Jesus. God sent them Jesus. God sent them Jesus.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내셨다. 명사가 두 개지? 네. 그럼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건 뭐뭐를이잖아.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네. 그치? 네. 근데 사람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뭐뭐에게가 되는 거야. 뭐뭐에게. 어. 아, 네. 근데 우린 동사로 봤잖아. 네. 그러니까 를이 아니야, 얘는. 원래는 하나님 보내셨다, 예수 를이야. 우리가 배워온 원래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형태일 때는. 네. 우리가 1강에서 배웠잖아. NVN. 네. N이 뭐였어? 명사. 명사, 가. 명사한다, 명사를. 그렇잖아. 네.
그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란 말이야 원래는. 네네. God sent them. 그러니까, 그들에게 네. 보내줬다. 그렇지? 네. 예수님을 네. 이렇게 된 거야. 네. 이게 동사가 된 거지. 오케이? 네. 이해돼? 네.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Teachers offer students. Teachers offer students. Offer는 제공해주다야. 제공해주다. 네. 선생님들은 제공해주지. 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뭐 대상이 나오겠지? 네. Many beneficial programs. Many beneficial. Beneficial programs. 많은 beneficial 이게 뭐야? 유익한이지. Beneficial.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이게 지금 형용사야? 수형용사? 네. 원형형용사? 네. 배웠어 다? 네. 명사? 네. 그래서 같이 해갖고 명사지? 네.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네.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이해돼? 네. 이거 예문도 다 외워야 돼? 네.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이시지. 그렇지? 네.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좋은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그 인생이 바뀌어. 요즘 학교는 무슨 혁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대. 뭐 동성애 이런 거. 뭐 섹스는 상호간의 의사 존중 간에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짐승을 만드는 거거든.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지. 큰일 났잖아 지금. 큰일 나고 있잖아. 애들 막 그 퀴어 축제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아, 그 영향 받은 거네요. 다 받은 거지. 공부 안 시키거든 제대로 된 교육.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짐승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 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사실은 교육에 대한 그런 책임도 져야 되거든.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아. 거짓 선생님이지, false teachers지. 그 다음에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지? 네. 뭐를? The truth. 진실을. 그렇지? tell 말해 주다야. 알지? 네, 말해 주다. 주다 동사는 뭐가 두 개 올 수 있다? 주다 동사 뒤에는 명사가 사람 명사와 대상 명사. 그렇지? 네. 그래서 명사가 뭐, 몇 개 올 수 있다? 두 개 올 수 있다. 지금까지 계속 두 개 오고 있어. 네. 두 개 오고 있어. 근데 사람 명사는 뭐로 취급해? 동사로 취급해. 그렇지. I will tell you the truth. I will tell you the truth. 이해됐어? 네. 말할 것이다.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Bible will teach you.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쳐 주다지? 주다? 난 성경은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지? 네. 가르쳐 줄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지? 뭐를? The importance of your life. The importance of your life. The importance. The importance. Th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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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portance of your life. Importance of your life. 그렇지. 예문 다 외워라. 네. 너의 인생의 뭐야? 중요성을 그리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만이. 네. 성경 안에만 진리가 있어. 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야. 맞습니다. 과학 문명은 다 변하잖아. 그렇지? 예. 새로운 기술들은 다 변한단 말이야. 네. 좋은 건 없어. 그래서 바뀌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 오직 진정한 가치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지. 예,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얻는 것,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삶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다루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importance of your life. The importance of your life. 오늘 좀 내가 이렇게 설명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네. 메시지가 빠진 교육은 의미가 없지. 맞습니다. 그치?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네.
너도 공부 왜 하는 거야? 그 영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한 거잖아. 그렇지? 그 빠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importance of your life.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importance of your life. 그렇지. 이걸 그냥 이것만 단지 열려고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새기려고 하면은 그냥 믿게 되는 거야. He taught me. He taught me 그는 가르쳤다 나에게지. The meaning of life.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지. 삶의 의미. 아까는 인생의 중요성이었지. 그지?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지. 그냥 공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He taught me the mean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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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제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수 있기를 바래. Amen. He taught me the meaning of life. He taught me the meaning of life. 그치. 진정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줘야겠지. This message shows us. This message shows us. 여기까지만 해석해 봐. This message shows us.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다.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치?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Terrible pain of the hell. 그치? 끔찍한이지, terrible. 네. pain은 고통, 네. 뭐의 고통? 지옥의 지옥의 고통. 고통. 이 메시지가 바로 지옥의 얼마나 고통이 무서운지,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치? 명사가 동사 한다야 우리에게 보여준다. 뭐를?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왜 사람들이 지옥의 두려움 갖지 않는지 알아? 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지 모르지. 네.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동성애 그거에 대해서 막 혐오 안 느끼잖아. 뭐 간음, 간통죄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말해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야. 내 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우습게 여기겠지. 이해가 돼? 이 세대가 결국은 이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지옥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복음 안에. 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지. 당신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다 앗아갔어. 마귀의 전략이야. This message shows us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This message shows us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Shows us Shows us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이해돼? 네. 이러니까 금방 들어오지. 이런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네. 자, 근데 주다 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만 올 수도 있어. Moses told this. Moses told 자, this. 이거 사람이야? 아니요. 아니지. 네. 모세는 말했다, 이것이잖아. 네. 말해줬어, 이것을. 그치? 네. 사람 아니지? 네. 그럼 이거는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이야. 네. 아까는 사람에게였잖아. 네. 하나님은 보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보여준다, 우리에게. 사람 명사 아니지? 네. 그러면 명사가 동사한다, 뭐로 해석해야 돼? 를. 릴. 이것을. 네. 됐어? 네. 근데 또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뒤에 올 수도 있잖아. 네. 왜냐면 주다 동사는 명사가 두개올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To 이렇게 전치사 쓰는 거. 우리 전치사 명사 배웠지? 이해돼? 네. To all the Israelites. To all these Israelites. is in your life. 그렇지. To all the Israelites. To all these is in your life. 이렇게도 써. 알지? 네. 만약에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를 먼저 쓰려면은 Moses told all the Israelites this.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좀 어색하지, 그지? 이렇게 한게더 맞아 보이지? Moses told this Moses told this to all the Israelites. to all these Israelites. Israelites. 그러니까 사람 명사가 먼저 나오면, 아니, 사물 명사가 먼저 나와, 이렇게. 네. 대상이 되는 명사지. 원래 명사 동사나 명사를처럼.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전치사 명사를 써서 뒤에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됐어? Ever offered sacrifices. Ever offered sacrifice. Sacrifices. Sacrifice. 희생 제물이야. Offer는 드리다지, 그지? 네. 드리다.
드렸다. 에이블. 아벨은 드렸어. 희생 제물을. 그렇지? 네. 사람 명사야 아니면 사물 명사야? 대상이야. 대상이요. 대상이지. 네. 그러면 룰이겠지? 네. 희생 제사를 됐어? 네. 누구에게? To the Lord. To the Lord. 이렇게 이 명사가 하나 올 때는 이 사람이나 아니면 받는 대상 뭐뭐에게가 네. 전치사 명사로 된다. 이걸 해석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제일 빠른 지름길일 거야. Abel offered sacrifice to the Lord. Abel offered sacrifice to the Lord. Sacrifices. Sacrifices. To the Lord. To the Lord. Abel offered sacrifice to the Lord. Abel offered sacrifice to the Lord. 그렇지 됐어? 네. 희생제사를 드렸다 주님께. God gives the Spirit. God gives the Spirit. 익숙한 문장이지?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을. 네. 이거 우리가 어떤 명사 동사나 명사를 이제 네. 이렇게 to his holy people. To his holy people.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렇지? 네. 왜 거룩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만 성령님이 임하신가? 회개하지 않고는 그래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지. 네.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전이 됐다는 증거야. 확증이야. 네. 아까처럼 문장 바꿀 수 있겠어? God gives his holy people the spirit. 이렇게. God gives his holy people. God gives to his holy people. The spirit. The spirit. 됐어? 네. 주신다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성령을. 성령. 이거 이게 이렇게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네. 이거 돼? 네.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그렇지. 예수님 주셨다지. 네. 주다 동사의 근본 동사지. 그치? 주다니까. 네. 예수님 주셨어. 뭐를? This piece of bread. Piece of bread. 빵 조각이야. 네. Jesus gave.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This piece of bread.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지. 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의 음료고 양식이야. 이 세상의 모든 양식과 음료는 그것은 다른 갈증, 다른 허기짐, 또다시 배고픔을 유발하는 것들이야. 네. 진짜 양식이 아니야. 그지? 네. 썩지 않은 양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 말씀인 거지? 우리에게 주셨어. Jesus gave.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This piece of bread. 사람이야? 이거 대상이? 아니요. 아니지. 네. 그럼 문장으로 완벽해?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To Judas Iscariot. To Judas Iscariot. 가룟 유다야. 네. The son of Simon. Son of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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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줬어. 네. 이렇게 콤마 이렇게 찍고 나오는 거는 동격이라고 그래. 동격. 동격. 가룟 유다 곧 시몬의 아들에게 이렇게. 그렇지? 네.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To Judas Iscariot. To Judas Iscariot. Son of Simon. Son of Simon. 한 번 더 시작.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to Judas Iscariot, son of Simon. 자, 다시 한번 볼까? 그럼 Jesus gave Judas Iscariot, son of Simon, this piece of bread. 할 수 있겠지? 네. 이해가 되나?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설명 간단하게 하고 또 이제 스피킹 짧게 한 다음에 마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동사는 동사 뒤 명사가 하나 오는 것이 일반이었지. 그치? 네. 하지만 이렇게 주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동사 뒤에는 명사가 몇 개 올 수도 있다? 두 개. 뭐 보여주다, 주다, 그치? 네. 약속해주다, 용서해주다, 그치? 네. 하지만 무조건 주다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오는 것은 아니다. 네. 언제? 사람 명사가 올 때 그때는 두 개 오는 거야? 네. 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네. 대상 명사가 오면은 명사 하나로 오고 그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가는 거야. 네. 이해가 됐어?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해 줬다. 축복을. God. 그치? God. 당신에게 약속해 줬다. Promise you. 그치? Promised you the blessing. The 그치? Blessing. God promised you the blessing. The promise. God promised you the blessing. 오케이, 좋았어. 하나님, God, God,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sent them. Sent them. God sent them. God sent them. 누구를? Jesus. Jesus. God sent them. Jesus. Sent them. 선생님들은? Teacher. Teachers. 제공해 주다가 offer야 offer. Okay. Offer students. 어, 그렇지. Offer students. Many. 응? 유익한 beneficial. Beneficial. Programs. Programs. Teachers offer students. Teachers offer students. Many beneficial programs. Many beneficial programs. 좋았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것이다니까 I will. I will. 너에게 말할 것이다. Tell you. 그렇지. I will tell you. The truth. Truth. I will tell you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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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 좋았어. 성경은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The Bible. The Bible teaching. 아니, 줄 것이다니까 will. Will. The Bible will. The Bible will teach you. Teach you. 됐어? 네. 한 번 더 시작. The Bible will teach you. 그렇지.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Bible will teach you. 중요성이 뭐야? The importance. The importance. 당신의 인생. Of your life. Of your life. The importance of your life. Of your life. 다시,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importance of your life. The Bible will teach you the importance of your life. 좋았어. 그는 나에게 가르쳐 줬다. He 나에게 가르쳐 줬다. Taught me. Taught me. 그치. He taught me. He taught me. 뭐를? 삶의 의미를. The meaning. 의미. The meaning. The meaning of life. Of life. The meaning of life. The meaning of life. He taught me the meaning of life. He taught me meaning of life. He taught me the meaning of life. He taught me the meaning of life. Okay? 이 메시지. This message. 그렇지. This message 우리에게 보여준다. Show us. Shows us. Shows us. 그렇지? 보여준다 쓰지. 단수니까. 보여준다 쓰. Shows us. This message shows us. This message shows us. 지옥의 끔찍한 고통, 끔찍한 고통 말해야겠지 먼저. The terrible pain. The terrible pain. 지옥 of the hell. Of the hell.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This message shows us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This message shows us. Shows us. Shows us. The terrible. Pain of the hell. Of the hell. 됐어? Hell, 네. 모세는 근데 잘 봐. 이제는 명사 하나만 오는 거야. 네. 모세는 이것을 말했다. Moses told you. 아, 그치? Moses told this. 그렇지. Moses told this. 한 번 더. Moses told this. 이제 전치사 명사로 가는 거야. To. To. 누구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All the Isra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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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es told this to all the Israelites. Moses told this to all the Israelites. Moses told this to all the Israelites. Moses told this to all Israelites. All the Israelites. Israelites. Okay, 좋았어. 자, Abel. 드렸다. Offered. Offered. 누구에게? 뭐를? Sacrifices. Sacrifices. 누구께? The Lord. To the Lord. To the Lord. 전치사 명사로 가야 돼. 그치? 대상이 뒤로 가면, 아니 사람 받는 대상이 뒤로 가면은 사람 명사가 뒤로 가면은 네. 전치사 명사로 온다. 네. 이해됐어요? 네. 사람 명사 앞에 오면은 동사에 합류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성령을. God gives the spirit. 그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His whole, to. To 아 맞다. 어. To holy. His holy people. People. God gives the spirit. God gives the spirit to his holy people. To his holy people. Okay? 네. 예수께서는 이 빵 조각을 주었다. Jesus 주었다. Gave this piece of bread. This piece of bread. 그치?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누구에게? To. To. 가룟 유다지. Judas Iscariot.
Judas Iscariot. To Judas Iscariot. To Judas Iscariot. 시몬의 아들. Son of Simon. 콤마. Son of Simon. 됐어? 네.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to Judas Iscariot, Jesus, son of Simon. Jesus gave this piece of bread to Judas Iscariot, son of Simon. 오케이. 6강 주도 동사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가 됐어? 네.